주제가 무엇이냐? 간첩들.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자, 이제 간첩들한테 남은 거는 자기가 하기 싫은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뭐냐? 대한민국의 요직을 간첩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지를 향해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해서 국가 중요 자리에서 이 밑에 있는 민심과 달라도 내가 그 자리의 장이기 때문에 나의 지시를 따라라. 나의 명령이다. 그 사람들의 정신 뭡니까? 북한에 대한 이상향이죠. 이상향.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반국가적으로 살아온 그 인생들, 그 인생들이 마치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와 우리가 민주주의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지. 야 대한민국에 뭐뭐 되나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래서 실제 됐어. 뭘 했는지 몰라도 됐어.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첩들을 전부 다 원래 충성했던 애들 토사구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야 트럼프 형님 박수치고 야 트럼프 형님 농구 잘하는 애 걔 이름 뭐죠? 하면서 물어보고 응?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누가? 대한민국에 급파되었고 자생적으로 살아온 간첩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표를 다 했는데 세상은 달라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예요. 목숨 걸고 하자. 두 번째, 자본주의에 편입돼서 살아가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대부분은 뭘 선택했다? 자본주의에 편입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야, 너 있잖아. 너 그렇게 북한 찬양했는데 이거 지금 뭐냐 지금 했을 때 그 간첩 애들이 하는 말들. 내가 언제 북한을 찬양했냐? 나 민주주의 민주투사다. 5.18 유공자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 다 부정하면서. 내가 언제 했냐? 오리발 내미면서. 그럴 거예요. 대부분 2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1번을 선택한 애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자본주의에 편입해서 살아야 되나? 그걸 선택하는 순간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공산주의 이념. 난 인생에서 난 뭐 한 거지? 60살까지 난 뭐 한 거지? 70살, 80살. 그때까지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깨우치지 못한 애들이에요. 구시대적인 이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애들인데 그게 바뀌겠어요? 똥꼬 집으면 오지게 많겠지. 민주주의 외치면서 민주주의는 인권을 같이 가거든 인권이. 그런데 북한에 있는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와 아 우리 체제 무너뜨리면 안 되겠다고 그거 다 이 생각이지 다. 1번의 생각이지. 항상 인권 변호사 얘기하고 나는 인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그들. 그렇지만은 북한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인권 말살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치고 있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애들. 얘들이 문제라고. 얘들은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은 우리들 자유시민들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그냥 공산화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민주투사로 포장이 되어 있네.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날뛰었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 맞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왜 바래? 자신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면은 민주화 됐잖아. 거기다가 무슨 뭐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비 뭐 응? 그 말이 돼 그게? 보상을 위해서 뭔가 했다?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된다? 보상이 너무 과도하죠. 진짜 순수한 마음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그 보상, 민주화된 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이에요. 근데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자, 1번, 2번인데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재앙이가 입이 돌아갔네 이런 얘기 있는데 재앙이가 누군지 난 잘 모르겠어. 지금 현재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재앙이 딱 보는 순간에 일주일 내내
아, 이게 뭐 했는지 몰라도 탁현민의 사퇴 의사 쇼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두시는 게 뭐냐면은 여론이 바뀌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거기 무슨 뭐 보수파리 걔네들 뭐 여론 맡겼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냥 홍준표가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여론이 있었는데 이만큼 나빠지기 전까지 그런 여론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드루킹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여론 조작을 하면은 타겟이 될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게 있었으면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애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아 보이는 형태예요. 대한민국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5천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아 강해 망했네 뭐 했네 그런 사람들 조금씩 출입이 되겠지. 그렇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노무현인 줄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정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해. 20대 애들은 연애하기 바쁘고 30대들은 돈 벌기 바쁘고 40대 애들은 세금 내기 바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조금씩 나오는 애들은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문재인이 찍었던 애들은 문재인을 보호하자. 문골 오소리단, 달빛 창녀단,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아직도 마음 안 바뀌었어.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걔네들이 촛불 집회 한다고, 야, 우리 촛불 집회 해봅시다. 이렇게 했지만은 안 나오잖아, 지금. 어떻게 된 게, 난민들에 대해서, 야, 난민들을 수용해야 된다. 찬반 집회를 할 때, 찬성하는 쪽에서도 촛불 들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촛불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촛불 세력들은 원래 조직적으로 행동했는데, 그 조직이 안 나오고, 자생적으로 순수 참가한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언제? 광우병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에도 나왔던 촛불들을 그랬다. 이번에 난민, 아, 난민 중에서 IS 대원이 나오는 것들. 야, 솔직히 잘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대책을 해놓고 쭉 가야 되는데, 이 나라의 정부, 이 정권은 뭐 하냐? 일단은 그딴 거 없어. 일단 실행이야. 최저임금도 딱 어느 정도의 이 압력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해서 이 파장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최저임금만 그러겠어요? 52시간도 그렇지? 그냥 52시간 일주일 내내. 나는 돈 벌어가지고, 야, 나집산거 신혼부부인데, 어? 야, 거기서 이자 내고 그래야 되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잡을 갖는다는 거죠, 투잡. 일을 한번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지. 돈에 쪼달리는 삶. 그러니까 52시간으로라도 뭔가 해도 이 정권은 그냥 질러버리고 대책 없이 해버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야. 제일 큰게 뭐냐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지도부층은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대한민국을 가져오는 행위를 있어야 그게 달러가 들어와서 너도 왔다 갔다 교환하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요? 살아나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거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왜 없었냐? 말했잖아요, 제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거 북한밖에 없어 머리에. 북한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긴요. 경제가 초박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북한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끝이었어. 그 이후에 경제성장, 경제안정, 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들? 그런 거 없었다고. 근데 지금 그거 해야 돼. 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그런 자리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되기 이전부터 뭘 했습니까? 돈이라도 한번 벌어와봤어요?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봤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 보수 우파 세력들이 안 나왔지. 핵심 사항이 등을 돌린 자본주의에 불붙은 동지들. 남은 게 운동권 애들인데, 운동권 애들이, 야, 하냐고, 지금. 청와대 주요 요직에 있어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하냐고 안 하잖아. 자본주의 편입됐다는 거지. 1번은 그럼 뭐냐? 1번 뭐기. 아직도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에 쇠고랑을 하나 찬 거야. 경제성장이라는 거.
국민들은 여러분들 얘네들이 주사파든 운동권이 상관없어. 경제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경제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근데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얘네들 일처리하는 거 보면은 경제와 무관하게 하고 있다고. 자, 예멘 난민들, 난민들을 받아들인대. 어?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을 뭔가 세워서 국민의 안정을 한 다음에 난민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토론이나 담론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받아들일 거예요. 왜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왜긴요. 이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겠다고, 북한. 북한 애들도 통일이 되거나 김정은 여하의 밑에 있는 똘마니 애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고 있으니까 얘들이 난민으로 해서 2천만, 북한에 있는 2천만 애들이 다 들어올 때 당연히 이번에 난민법에 대해서는 다 수용한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왜? 극적으로 북한에 있는 난민 애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는 다 알 텐데 재앙을 그 생각 없는 거야. 무슨 재앙이야? 우리 뭐, 아, 사람들 인본주의, 와, 좋다, 이럴 것 같죠? 한 가지 예로. 건강보험료.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어? 대한민국 국민이죠. 난민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건강보험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민연금은, 응? 국민연금은. 다 해주는 순간에 이 돈은 누가 내? 대한민국! 그냥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거야. 세금은 쭉쭉 올라가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가세는 오지게 내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일비.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봐요, 통일비. 어? 통일비. 그리고 또, 뭐, 저기, 민주노총에서, 야, 이번에 또 실업급여, 이거, 최다, 역대 최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전부 다 문재인이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말로써 아가리로서 해결하는 게 그런 게 있었으면은 나는 입이 한 10개나 냈겠다. 10개 냈겠다. 말로써만 하는 것들. 이건 북한식으로 가는 거야. 전기세 안 올린다. 뭐 5년 동안 뭐 그래 놓고서 하는 말. 전기세 올리는데요. 누가 어디에 쓰는 뭐 뭔가 뭐 붙어 있어. 전기세는 안 올리는데 쓴 만큼 뭐 어쩌고저쩌고 붙어 있어. 어떤 사람은 야, 두부가 콩보다는 싸게 된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부가 콩보다 싸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겠어요? 국민들의 재산으로부터 뭔가 빼앗아서 이걸 조달을 할 텐데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 부동산. 그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부동산 팔고 가버리는 거야. 어차피 세계가 됐죠.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북한밖에 없어요. 중국도 공산, 걔네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 초자본주의를 가고 있는데 그냥 사회체제가 공산주의일 뿐이야. 초자본주의, 대한민국보다 더 큰 자본주의가 중국에 생겨가지고 중국 보면은 수많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을 전부 다 짓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무리해서 짓고 있겠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 주제가 간첩들, 지금 정신이상자가 된 게 경제가 신망하고 있는데 이거 경제 망하면은 국민들이 뭐 할 생각할 거야? 니네들 탓 아니냐? 주사파 탓 이거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주사파인데 웃는 건지 몰라. 누군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성장시키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나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서민에서 부자로 갈 수 있는 최소한 중산층이 되고 싶다는 이 뭐? 뭐긴 나의 소원이지. 소원이 그건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 많이 가고 있거든.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있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새마을 정신 가지고 이 보호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국민들이 선택한 게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면 좋아요? 좋죠. 니네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더 못 살아지고 이러지? 네가 문제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가 더 망해져야 돼요. 망해지면 좋죠.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상태로 갔으면은 대한민국 지금 빨리 경제가 안 망하면은 만약에 경제가 서서히 망했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급속하게 망해버리면은
최소한은 다른 세력들이 정권을 교체해가지고 정상적인 뭐다? 피드백으로서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어요. 지금 문제 됐어요. 주사파이들이랑 운동권들. 왜?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해외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고 또 오면은 좀 이따 또 해외 나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계속 했잖아. 왜? 대한민국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이 킹왕짱이죠. 미국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가지고 와서 딱 넣었고 그랬죠. 넣었죠. 그거 가지고 와 배불리 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이명박 어디 있죠? 이명박 어디 있긴요. 감옥에 가 있죠. 국민들이 감옥에 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감옥에 보냈다고. 교통도 삐 야 지하철 탈까? 삐 환승이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감옥에 보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창조경제 한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 이거 경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안보 걱정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수행은 다 했다고. 했으면 했지 그 이상의 결과를 다 가져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암소포 덩어리는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정교조. 난 그럴 때는 난 몰랐지. 혼자서 그렇게 싸우고 계신 줄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알았잖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네? 핵심 사항이 뭐냐. 문재인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망을 갈 것인가 혹은 자본주의에 편입돼서 살 것인가. 근데 문재인이 자본주의에서 편입돼서 산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모든 책임은 문재인한테 가죠. 문재인 지지율이 80%였으면은 문재인이가 경제 말아먹으면은 이 80%가 마이너스 80%가 됩니다. 그냥 전부 다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거야. 나 좀 살려줘 하면서. 그럴 겁니다. 자, 노동자들.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는데, 저번에, 우리 6.25 할 때, 거기서 민주노총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그쵸? 그리고 6월 30일 날 대규모 집회를 했죠? 행진 뭐 세 갈래로 더 갈라지고 그랬잖아. 청와대로 가는 팀도 있고. 저도 그거를 원래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혹시나 그거 촬영하면은 전화로 와서, 너가 변희재 대표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게. 왜? 촛불 무너지고 민주노총도 등을 돌리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뭐 영화의 일부분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안 넣었다는 거죠. 왜? 당연히 변희재 대표님 이 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민주노총은 지금 한번 이렇게 대규모로 했죠. 그 다음에 또 한단 말이야. 그때 그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 한 5초 정도. 5초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민규는 좀 뭐 행진하는 거 다 찍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핵심 사항이 뭐냐. 경제가 망하면 망할수록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사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뭐야 저거.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가 않아. 이래요? 이러지. 아니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열심히 대통령 수행을 엄청 했잖아. 대통령 역할을.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최소한 그만한 노력은 문재인이 합니까? 안 하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잖아. 연락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이 돌아갔네? 아 입이 왜 이렇게 빨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거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봐야 아는 거고 핵심 사항이 본인은 스스로 무엇인가 다 했는데 세상은 안 바뀌어. 거기에 대한 허탈감. 더 이상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된 목적이 뭐예요 그럼? 그럼 나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된 목적.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하는 짓이 뭐예요? 경제 그냥 그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바뀝니다. 주사파가 무엇이고 운동권이 무엇이고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들이 한번 대한민국 정권을 잡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빨랐다는 거지. 너무 섣부르게 일을 해서 야 평창올림픽쇼 아이스하키팀 여자팀 같이 해야겠다. 그거 해가지고 통일이 돼요?
통일됩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을 때 경제가 대한민국 경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는 호황인데 경제가 망해가고 있죠. 대한민국만.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얘기할게요, 제가. 핵심적인 거.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때 비정상적인 세력이 독일에서 정권을 잡은 이유가 때마침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 대공황이 있었는데 대공황 있었고 우리가 서브 모직이 모직이 뭐지? 대출이지. 뭐였죠 그게? 미 대공황 다음에 이게 좀 설명이 돼. 모직이 이론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지금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이 지금 대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중국이. 중국이요. 이게 뭔 얘기냐? 최소한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 대공황 여파를 대한민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경제는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으로서. 아무튼 그건 집어치우고 중국에 대한 요게 날라오면은 대한민국 최소한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경제가 안 좋아요. 중국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된다니까.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폭삭 망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을 때랑 중국에 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사세요 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냥 정상적으로 중상층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자기 집이라도. 대출 받아서 사요. 그런데 조금씩 돈을 갚으면서 내 집 하고 있는데 뭐가 됐어요? 집값이 폭락하지. 집값이 폭락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대출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는 거야. 돈 많이 내는 거야, 그냥.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도 아니 누가 일을 해가지고 집 사고 그래요. 일단은 대출 받아서 어느 정도 뭐 절반이라는지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 다 대출이 있다니까. 돈을 빌린 다 빚쟁이야. 근데 중국 발로 해서 요게 나오면은 끝난다고. 중국이 시한폭탄이에요. 경제 존망이에요. 그냥 존망. 그랬을 때 우리 세계 2차 대전이 일으킨 히틀러는 이런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대한민국도 이거를 겪어야 자유통일 세력이 나올 겁니다. 서프라임, 서브 서프라임? 몰라, 나도 용어, 나 경제학자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경제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대출금 못 가지죠? 못 갚죠? 그러면은 은행이 그냥 집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월세 두 번 안 되면은 명도소송 할 사람들이 많다니까. 명도소송. 건물주가 뭐 호남이야, 호남.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지하 2층에서. 자,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해야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맞아. 서브프라임 모기지. 맞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냐? 침몰하는 세월호랑 똑같은 거야. 빨리 뛰쳐나가야 돼. 뛰쳐나가야 돼. 지금 현재 강남에서 집 팔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 야,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 싸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낼 걸. 왜? 얘네들 머릿속에는 이 주사파랑 운동권 애들은 북한밖에 모른다고. 대세가 북한인데 마음속에서는 자본주의에 타협해서 살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재앙이야? 재앙이지. 재앙이지. 재앙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잘 몰라도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사전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강의 나오면은 강의 뭐 연습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고 하는 건데 막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그럼 얘기해 줘야 돼. 그 모기지 이론은 제가 대학생 때 경제학, 기초경제학 배우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뭘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대한민국 경제는 폭삭 망한다. 안 좋게 간다. 누가 저기 주사파 돈 한 번도 벌어보지 그런 애들한테 경제를 맡긴 이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망하는 게 맞아요? 망해야 정신 차린다고. 그래야 그 다음에 주사파 운동권 애들이 정권을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이게 돼야 우리한테는 안심이라고. 안심이라고. 왜?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한테 붙었기 때문에 얘네도 어떻게 해요? 대공황을 만들어냈던 얘네들이 겹의 겹이죠. 김정은이가 간첩명단 팔아버리면 얘네 끝나는 거예요. 조국의 반역한 자들 자본주의 혜택을 항의하겠다고? 역사가 그런데 어쩔 수 있나? 차라리 얘네들이 자본주의에 순응하면서 인간은 100살밖에 못 사니까 할아버지 돼서 늙은이 돼서 그냥 뒤지는 게 더 낫지. 잘못하다가는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죽었어요. 공산주의 이 막스 이론 때문에 50억 명. 그게 더 낫죠. 김정은이가 싹스핀이라 그 다음에 사이다 처먹으면서 족발 뜯으면서 그러면서 사라지는 게 낫지. 나이 먹고 뒤지는 게 더 낫죠. 뭐 좀 해보겠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안 돼. 어차피 얘네들은 자신의 신념, 주체 사상으로서 똘똘 뭉쳐 있는데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러고 있으면은 인생 허접한 거야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딱 생각하고 가야지. 그게 인간이지.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정말 옳아도 10년 뒤에 봤을 때는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수사는 절대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때 당시에 부당한 걸 당했어도 며칠 지나고 1년 뒤나 2년 뒤에 다시 보면은 야 사람이 저쪽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이 약이에요. 약이죠. 예. 그런데 보수파리 기회주의자 애들은 반성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같이 탄핵 세력과 같이 논해야 돼요. 저는 우리 법 연구에 그 사람들을 가입자는 무조건 총살이라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장악하는 게 여러분들 독재자들이 여러 독재자가 있는데 각각의 행동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사법부부터 독재하는 사람들. 사법부를 먼저 잡는 거야. 그래야 민주주의의 어떤 역할 같은 게 아무리 뭐 해봤자 재판인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 그래서 사법부부터 들어가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비밀경찰을 만들어서 나와 반대라는 이념에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자. 그래야 몰래몰래야 대중들을 끊어안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연예인을 포섭을 하자. 연예인이 인생의 전부다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선망의 지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내 쪽 사람들로 만들자. 독재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거를 현실에서 봤어요. 우병우 수석이 아니 여러분들 도주 우려가 있으면은 왜 1차 구속부 심사 실질심사에서 당연히 안 되니까 2차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있는 출입국을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 결과를 보서 이거 유죄 나올 것 같은데 유죄 2년 6개월 그러고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 억지고 억지 중에서는 이 억지의 뒷감당은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 국가에 뭐다? 존망이 다하면은 국가 경제 망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 뛰어다닌다고.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그때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대공황, 중국발 대공황 때문에 아니 내가 돈 주고 집을 샀는데 그 돈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돼. 이런 경우 생겨요? 생기지. 이자 내면서 원금과 같이 갚아가는 그런 소시민들이 체담한다고. 왜? 은행 돈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존망한다고, 대공황 때는. 여기저기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죠. 왜?
경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거든. 주사파 애들은 북한 체제 어떻게든 만들어주자. 민주주의. 쟤네들은 머릿속에 민주주의밖에 없다고.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민주주의 얘기합니까? 민주주의는 인권이 반드시 포함되는 건데 아가리 닥치고 있잖아. 그 뜻은 뭐냐? 걔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북한 내에 있는 공산주의를 뭐 한다? 계승한다는 소리지. 난 그렇게 생각해. 인권도 안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 문제 계속 건드리고 뭔가 집회하고 위안부 할머니 옆에 있고 얘네들이 대부분 종북 단체들이잖아. 대부분이. 왜 그러겠어? 위안부 문제 끌어올리면은 민족성이 자극이 되고 일본은 나쁘다는 이 이미지로 우리는 뭐다? 한민족이다. 끌어들이기 되게 쉽죠, 여러분들. 변희재 대표님 요즘 뭐 하시냐고요? 류어의 최고위원이 난 솔직히 소송을 치러야겠다. 치러야겠다. 근데 뭐 자해공갈단 그거 류어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 지금 정신이상태가 되는 게, 아니, 미국 대사관에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이 나 전향하려 하면서 들이박았다는 거는 벌써 위에 있는 지도부 애들은 자본주의에 편입돼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결단을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 여기까지 한 다음에 김정은 똥꼬 속에다가 대한민국 정권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왜안 하냐 이렇게 되겠죠.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아 이게 자본주의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맞는 거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자본을 이겨? 여러분들 살다가 죽잖아.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빌딩들은 100년, 200년, 300년 간다고. 인간보다 더 수명이 길어. 인간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 인간이? 영원한 거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가서 신의 영향, 이렇게 갔지만은, 자본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 인격체, 그것도 사람으로 본다고. 법인 만들어서 자본주의에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강림하는 게, 이 세상의 법인이면, 뭐, 법인은 뭐야, 그럼? 코카콜라. 삼성전자. 이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죽어도요, 얘들이 영원해요. 강선생 무슨 취하입니까? 나는 저기 류어의 최고위원이 변희재 대표한테 취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소송을 건 거. 근데 류어의 최고위원도 소송을 건게 언제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나갔잖아. 쫓겨나든 뭘 제명을 당하든 일단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애국당에 들어갈 때 그때 소송이 들어왔어요. 서울역 쪽에. 그때 자해공갈 때, 그거 되게 웃긴 게 내가 얘기해 줄까요? 변희재라는 사람이 있어. 조원진이라는 사람도 있고, 류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류에이가 변희재 대표한테 연락 안 들어오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조원진 의원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해공갈 때. 그런데 1년 뒤에 류에는 조원진 그 대한애국당 무대에 나오기 위해서 변희재를 고소를 해요. 자유공화당 그거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변희재 대표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런 거 당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세요? 난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조원진 의원이 대한민국 당대표고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논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류회의가 이렇게 했는데 더 웃긴 거는 여기 있는 대한애국당 당원들 류회 최고위원이 무대에 서니까 막 박수치고 그랬잖아. 고소 걸려있다고? 아니 난 조원진이가 잘했다는 건 잘했다 해요. 평양올림픽 때 자유한국당 해야 되는데 대한애국당 조원진이가 나서서 했잖아. 그럼 잘한 거지 그거는. 우리는 잘한 건 잘했다, 못했던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무슨 뭐 소송하면은 뭐 그렇습니까? 소송 때문에 뭐 그럽니까?
평창올림픽 잘했잖아, 조원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다 했잖아. 그게 참된 모습이었지. 그때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은 참호 속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참호 속에. 참호 속에 들어와서, 오, 내각제! 오, 내각제! 오! 밖에 나와서 싸운 사람은 조원진 의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그때 잘했다. 그리고 류어의 최고위원이 소송 공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그때 변희재 대표 그때 자유공갈 때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와, 변희재 이러고 있다가 상이 좀 달라지니까 류어의가 무대 올라갈까 박수치고 있고. 나는 변희재 대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 구명이 할 때 태블릿 PC 손석희 요걸로 해가지고 이 바닥 전부 다 쓸어 담으실 것 같아요. 쓸어 담는다. 쓸어 담는다. 조원진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지금은 정관용이 나왔잖아. 정관용이라는 사람은 사람 모으는 데 최고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나는 감명을 받은 게 언제냐면은 3월 1일 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줄 몰랐거든. 사람 모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정관용이에요. 예. 정관용 나왔잖아요. 태극기 집회하는 거지. 보니까 저기 그 문자로, 아, 박사 뭐 무슨 뭐 깨끗하게 운영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왔어요. 계좌번호 딱딱 하고. 그 뜻은 문자를 뿌렸다는 얘기는 집회를 계속 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조원진이가 딱 봤을 때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할 거 아니야. 정관용이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그 밑에 있던 박사모 진성 사람들은 대부분 대한애국당 갔잖아요. 근데 정관용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렇고, 일단은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입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나는 이거를 위해서 평생을 했는데 그건 못하고, 대한민국 경제 지금 신망하고 있잖아. 신망하고 망하고 있다고. 다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인지부조화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김정은 똥꼬 속에 넣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그거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뭐냐?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돼, 지금 상황이. 그 뛰고 싶겠냐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말아먹고 있잖아. 경제라는 거는 국민들이고, 국민들로부터 표가 있는데, 어떻게든 대한민국 살려놓으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살아온 인생이랑 반대되는 걸 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 하자고 하니까 이 경제 말아먹으면은 국민들이 더 이상 주사파나 운동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 다음에 있을 정권은 절대로 운동권이나 북한 찬양했던 종북 애들이 못 잡는다고. 이번 기회에 다 쓰러진다고 그냥. 그렇다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입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히려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게 너무 감격스럽다. 왜?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애완견이 됐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안 만들었으면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뭐가 된다? 연방제네들 뭘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이 내려와서 야 우리 연방제 대통령 한번 해볼까 해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연방제 대통령 첫 번째로 된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애들 다 숙청해버리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예. 조씨 언급하지 말라고? 안 할게요, 그럼. 예. 별로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핵심 사항이 모든 이슈가 언론사가 지금 변희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다가 변희재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언론사들이 변희재, 이정희 대법원 4년 이제 선고 나옵니다. 선고. 아, 여러분들 핵심 사항이 더 이상 이쪽이 아니라고. 이쪽이 아니에요. 변희재야. 변희재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팩트 앞에서 사람들이 검사라도 여러분들 구속 나 구속 나오든 말든 변희재 구속 이거 되든 말든 여러분들 태블릿 PC가 진짜냐 가짜냐 요것만 밝혀내면 돼요. 이거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태블릿 PC가 진짜냐 가짜냐 손석희가 조작했냐 안 했냐 요것만 밝혀내고 그거 했다 나 구속해도 된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실 때 같이 나오면은 영웅이거든. 대통령이 이걸로 구출한 거야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근데 그게 뭐 구속이 되든 정가가 생기든 뭘 상관 있겠어요.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첫 단추가 그건데. 그래서 오히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 초점을 가지지 마세요. 태블릿 PC가 진짜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한테는 3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변희재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야 시사폭행 몇 번 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크게 생각해보자고. 박사모 사람들 진성 박사모 카페에 있던 사람들 변희재 대표님께서 태블릿 PC 진짜냐 가짜냐 이걸 밝혀냈을 때 이 사람들 어느 쪽으로 오겠어요? 훗날에 변희재 대통령 만들 때 이 사람들 도움을 주실 거란 말이야. 왜? 그동안 1년 2년 동안 열심히 싸웠겠다는 거를 본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태블릿 PC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뭐 보수 우파니 뭔지 다 뛰쳐나가지고 돈통 거두면서 그랬던 시절 있어요? 있죠. 아니 탄교국인데 거기 탄교국 행사인데 막 물건 팔고 그런 적 있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양심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간 사람은 변희재라는 사람밖에 없었다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받아 처먹었으면은 무덤까지 가야지. 그래서 탄핵 세력 플러스 탄핵 세력에 동조했던 이 시민단체들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 칼 꽂았던 이 시민단체들 그래서 보수파리라 얘기하는 거야. 야 태블릿 PC 그래서 보수파리야. 그냥 보수파리야. 보수파리야 그냥. 나는 딱 얘기하잖아. 결산 보고서 딱 올려놨는데 나는 솔직히 이 강수사는 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항상 부족해. 왜?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뭔가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6월 달에 때려보니까 440만 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것저것 내다 보니까 없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100만 원 이상이에요. 100만 원 이상이에요. 아우 머리 아플 것 같아. 건강보험료 거기다가 국민연금 거기다 뭐 부가세 종합소득세 다 나가요. 다 전기료도 이번에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오르고 다 올라. 다 경제 그냥 폭망이야 대한민국. 아니 내가 이 애국시민들한테서 이렇게 받아도 나도 허덕이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죽해서 막 220만원 받고 하는 월급쟁이들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막 4천만원, 5천만원 뭐 연봉 있는 사람들 마누라까지 키우는 사람은 마누라 키운대 저기 마누라랑 처자식 그러니까 마누라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 번째 부인 뭐 먹고 살아? 여러분들? 난 근데 장미 몇 번 사니까 없어. 나는 이 강문사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상 변희재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솔직히 변희재 파리는 강산이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했죠. 이건 인정합니다. 전 박근혜 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구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뛴 건 맞는데, 변희재 파리를 한 건 맞아요. 예, 변희재 대표 뭐 영상 올리고 뭐 했잖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럼 변희재 파리 맞죠. 제가 변희재 대표님 구속되시는 날 무슨 걱정했냐면은, 아 이제 들어올 건 없구나. 들어올 건 없구나. 없구나. 그랬는데 딱 그래도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도 난 살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괜찮다. 결산 보고서를 여러분들 올려줘야 돼. 올려놔야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아, 얘 지금까지 며칠 며칠 날 뭔 방송 뭐 다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날 방송한 거에 문자 메시지 몇 개 받았고 다 체크를 해놨어요. 날짜별로 다. 그리고 어느 날에 얼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예, 꼼꼼하게. 그러면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왔네? 그러면 난 다른 사람 후원해야지? 이렇게 가능하잖아. 딱 봤는데, 야, 뭐,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너는 내가 좀 더 해주겠다. 이게 가능하잖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에 들어오든 하루에 200만 원에 들어오면, 아, 어렵습니다, 또. 그럼 시청자들이 20만 원, 30만 원 또 넣어주면 또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야. 또 다음날 방송에도 또 어렵, 계속 어렵습니다. 몰라 누구 얘기를 하는지. 마누라 셋째 하지 마요. 넌 다섯째까지 갈 건데 난. 다섯째까지 갈 거야. 다섯째까지. 여자 얼마나 좋아. 애도 낳아줘. 애도 키워줘. 밥도 해줘. 그리고 빨래도 해줘. 설거지도 해줘. 얼마나 좋아. 이 좋은 걸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여자 손이라도 이번 연도에는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나 옛날에는 여자 손을 만져본다고 표현했는데, 아 잡는다고 이제 좀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대한민국 간첩들 정신이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나오죠.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뭐냐?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한 평생 살아온 인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 했어. 근데 세상이 바뀌지가 않았어. 자기가 화염병 던지고 구호 외치고 우리 동지들 했는데 자기가 할 건 다 했다고.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세상은 안 바뀌어. 그거를 깨우친 거야. 얘네들이. 50대, 60대 그렇게 늙어도 내 청춘은 불탔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누구 때문에 안 바뀌냐? 니네들 때문에 안 바뀌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야.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뀔 수가 없었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안 바뀌었다? 그거를 초월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 자체가 자본주의의 초석을 만들어준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당신 애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포섭을 당한 게, 지금의 대학생 애들이 지금 판사 검사 된 사람 중에서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사 검사 만들기 위해서 포섭을 하는 거죠. 간첩들이 지금의 20년 30년 돼서 중요 자리에 올라갔는데 판결을 그딴 식으로 때려도 대한민국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지. 근데 자기가 한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줘야지. 그래서 우리 법 연구의 가입자들은 전원 총살이다. 사법농단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자체를 말아먹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에 충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놔둘 수가 없다. 이게 맞죠. 대학생 때 그렇게 화염병 던지고 우리 대모하자부터 시작해서 오늘 땡땡이다 했던 사람들, 지금 시대의 대학생들이 화염병 던집니까? 돌덩이 돌멩이 그냥 너도 한방 나도 한방 던져보고
죽창으로 찔려고 그럽니까? 안 하죠. 자본주의를 그렇게 만든 게 당신네들이에요. 예. 당신네들이라고. 그래 고마워? 고맙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김정은도 너는 그런 용도라 그런 용도로 해서 달성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해가 없으니 내가 트럼프한테 간첩명단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주사파 애들이 직위경제 경쟁 살리기 위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퍼줘야 됩니까? 복지를 하면은 경제 성장이 된다?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